예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르간장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활은 자, 올드 마운틴에서 나온 포코노라는 활입니다. 자, 2024년 신상품이고요. 자, 이 이름의 뜻은 펜실베니아 그 산맥 그거의 이름을 딴것 같아요. 이 활의 재질은 블랙 다이아몬드 우드, 그리고 하드 메이플, 그리고 뱀부, 에보니 우드. 네. 그리고 블랙으로 된그 파이버 글래스 마감으로 앞뒤를 마감을 이렇게 했어요. 시작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이 활은 올드 마운틴에서 제공을 해주셨어요. 그리고 동인의 활가게에서 운임비와 세금을 다 내주셨습니다. 아,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. 한번 잘 써보겠습니다. 자, 이 활을 저 올드 마운틴 측에서 저 냉정하게 평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저기 그런 게좀 부족할 수 있지만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한다면 정말 냉정하게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분을 모셨어요. 활 경력도 한 15년 이상 되신 분이시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활이 가장 많을 겁니다. 전문가 수준이시니까 그분에게도 한번 리뷰를 맡겨볼 거예요. 저야 뭐 전문가 흉내내는 돌팔이 수준이지만 그분은 다른 분이 다르게 보시니까 한번 맡겨보려고 합니다. 네. 첫 인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나무 색이 커피색이에요. 커피 믹스색. 제가 봤었을 때, 저는 이 앞에, 뒤에를 이렇게, 요런 식으로 마감하는 활들은 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. 근데, 얘는 이렇게 했네요. 제가 스나이퍼를 굉장히 예뻐하고 좋아했던 이유가, 투명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서, 활이 정말 고급져 보였는데, 이 활은 좀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하질 않았나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 그립이 24년도에 나오는 올드마운틴 모든 활에 적용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, 롱팜 그립이라고, 이게, 그립을 이렇게 좀 바꿨다고 해요. 근데 이게, 솔직한 말로, 그거를 제가 쥐어보질 못했으니까, 그게 이것도 적용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. 그립이 특별하게 이게 두툼하긴 한데 많이 불편하진 않아요. 보통 이게 딱 쥐었었을 때이 엄지와 검지가 보통 이렇게 만나는 애들이 저는 좀 편했는데 좀뭐뭐 쏘는데 상관은 없겠지만 그립이 좀 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아직은 처음 까보고 처음 열어본 거니까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. 이 활에 좀 마음에 드는 점은 이 라이저의 두께인데 보통 이렇게 보이나요? 이렇게 두껍게 된 애들이 좀또또 저렴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두껍게 이렇게 한 애들이 활을 쐈었을 때잘 맞아요. 잘 맞았어요. 여태까지 그런 애들이. 그래가지고 얘도 지금 한 번도 쏴보진 않았지만 잘 맞을 것 같습니다. 이따가 나가서 한번 슈팅도 해볼 거예요. 그리고 이제 2024년부터 이 신상품들이 이런 식으로 레이저 각인을 해요. 이 제품은 다른 제품 모르겠는데 이 제품은 코인이 안 박혀서 나오는 제품인데 올드 마운틴 측에서 제가 저에게 특별히 코인을 박아주셨어요. 아마 그분들이 제가 매사 처음에 했었을 때 매사에서 코인이 없다고 막 징징거리는 걸 보셨나 봐요. 그래갖고 특별하게 코인을 박아주셨어요. 아, 진짜 감사드립니다. 코인에 한 맺힌 거 이제 푼것 같아요. 올드마운틴 활들이 다 코인이 없었어요. 근데 얘는 이제 딱 코인 박힌 거 하나 이제 쏘게 되네요. 야외 가서 한번 슈팅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야외 나와봤어요. 저도 처음 쏘는 거라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되네요. 와, 뭐 화살들 다새 거니까. 한번 쏴보겠습니다. 그냥 한번 쏴볼게요. 저도 처음 쏘는 거예요. 안경도 안 끼고. 오! 자, 첫발 쏴봤는데, 지금
지금 아무것도 활에 아무것도 안 달았어요. 근데 진동이 스트링 떨린 진동만 느껴지고 이 활체 자체 진동은 많이 없네요. 이게 좀 겉에 외관으로는 좀 뭐랄까 좀 저렴하게 생겼고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첫 발신 느낌 상당히 괜찮아요. 오, 스트링 떨림만 있어요. 스트링 떨림. 이건 뭐 털 조금 닮은 뭐 상관없는 거고. 그리고 좀 잘 맞 본인이 좀 득점을 좀 내고 싶다 싶으시면 털은 안 다는 게 좋아요. 털을 달면 얘네가 이게 땡겨 딱 났었을 때 쭉 앞으로만 쭉 가야 되는데 털이 있으면 그걸 좀 방해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뭐랄까요 좀 1점이라도 아쉬운 분들은 털을 안 달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최근 들어서 제 활들은 털을 거의 안 써요. 잘 쏘고 싶으니까. 뭐 잘 쏘는 분들은 그냥 흘려들으셔도 돼요. 어차피 잘 쏘니까. 저는 잘 못 쏘니까 그런 거 다 따라 합니다. 네. 근데 와, 활체 진동이 거의 없네요. 예, 괜찮아요. 괜찮은데요? 여기만 좀 투명 마감해갖고 남은 무늬가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. 그리고 지금 여기 제 활터가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서 저 타겟 맞추는 저것은 안 보여드릴게요. 안경도 안 썼고. 괜찮습니다. 이거 저희 활터 형님이 상당히 궁금해 하셨는데 저랑 비슷하게 이거 그 뭐죠? 스나이퍼 걔보다 더 난데요? 얘가 좀 묵직해요. 스나이퍼보다 여기가 좀 더 무거워요. 무겁게 느껴져요. 그래서 그런가 더 안정적인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. 활체가 있는 진동이 아니고 또 얘기하지만 여기 스트링에 있는 잔진동은 조금 있어요. 근데 딱 쐈었을 때 여기 손에 저릿저릿하는 그런 진동이 아니에요. 괜찮네요. 아까 30m 쐈는데 20m 한번 쏴볼게요. 이쪽으로만 다 쏠리네. 다시. 네, 오늘 조금 쏴봤는데 자. 저는 처음 딱 박스를 깠었을 때는 조금 솔직히 얘기해서 자, 솔직히 하라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. 딱 깠었을 때는 좀 실망이었어요. 외모가 사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좀 실망스러웠는데 바로 가지고 나와서 습사를 해보니까 싸보니까는 괜찮네요. 나쁘지 않아요. 아니요 상당히 만족스러워요. 슈팅감, 그리고 뭐, 그립감. 이건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한데, 일단 좀 제 손에서, 솔직히 얘기해서 썩 편한 건 아니었어요. 제 손에. 좀 뭔가 여기를 좀 깎았으면 좋겠어요. 저 원래 좀 제 활도 제가 마음대로 막 임의로 막 깎고 막 그런 짓 많이 해요. 만약에 이게, 여기를 조금 더 깎아냈으면 좀 편하지 않았을까. 그리고, 슈팅감. 굉장히 만족스러워요, 슈팅감. 이것도 대나무가 들어가서 그런지 저는 참 대나무 성애자인 것 같습니다. 대나무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이게 사이트에 가보면은 이 브레이 사이트가 기본이 7.5라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8인치 이상을 주로 하거든요.
이것도 헌팅용이니까 7.5인치가 맞긴 할 것 같은데, 지금 좀 몇 발 쏴보니까, 마음에 들게, 익숙치 않으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, 이게 8인치로 바꿔서 다시 한번 쏴봐야겠어요. 오늘은 여기까지만 쏘고, 누구 왔나?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 활을 쏠 몸 상태가 아니에요. 뭐 이런 거 뭐 아무도 안 궁금하시겠지만, 그래서 좀 쉬었어요, 활을. 한 달 넘게 안 쏘다가 지금 오래간만에 쐈는데, 오늘은 여기까지만 쏘고, 영상을 끝낸다는 건 아니에요. 다시 찍겠다고요. 조금 며칠 쉬었다가. 예. 이게 BH를 8인치로 바꿨습니다. 8인치로. 아, BH. 예. 조금 보여주는 것 같은데, 네,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한번 싸볼게요. 어때? 창 하는 소리가 나네요. 소음은 좀 있지. 네. 또 조금 오므리고. 땡 하는 소리? 원피스 치고는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그런 게 없네요, 얘는. 쫙 밀어주는 거? 예. 그러니까 이게 딱 쏘고 나면 활이 탁 튕겨나가는 그런 저게 있는데, 얘는 없네요. 근데 발시감은 좋은데요? 난 아까 전에 그 얘기를 했어. 네. 진동. 진동 전혀 없어요, 이거. 그치. 네. 진동은 원피스에 비해서. 야, 그냥 툭 서네요. 그리고, 디자인도 예쁜데? 몽골몽골하게 예쁘네. 예. 네.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깔고 있으면 까봐. 괜찮아. 예. 근데 왜 아까 때 나올 때보다 소리가 더 큰 것처럼 들리지? 이거 노크를 끝까지 안 끼는 거 아니야? 아니요. 두 번 따닥 다 꼈는데. 그래? 왜 이렇게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리지? 내가 줄을 아래쪽을 많이 잡아서 그래. 만작. 일단 만작. 이게 만들긴 잘 만들었어요. 이게 탁 치고 나가는 이게 없네요. 그러니까 이게 그 자리에서 딱 서고 이게 그 소리는 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진동이나 이런 게 전혀 없네. 네. 아무것도 안 달았어. 예. 아, 그 달면 조용하겠는데. 사이렌스나 이런 거. 여기도 이렇게 마감 처리했네. 예쁘다, 형. 요거. 괜찮네요. 왜 거기에 그렇게 했을까? 나는 반대야. 이게 이 까만색으로 마감한 게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. 차라리 이 컬러로 끝까지 전체적으로 갔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. 그럼 그러네. 예. 저렴해 보여. 요런 색으로 그냥 쭉. 그러니까 쭉 그렇게 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예. 좋다. 야, 이거 한 자리 있으면 배워보 끝인데요, 그냥. 근데 몇 자리 더 살 것 같은데. 손. 아파. 이거 줄까? 손 아파. 탭? 아니. 괜찮아요. 이게 45파운드죠? 50. 그러니까. 나는 무조건 50. 50파운드 치고 이만한 할이 없어요. 싸운 할 중에. 원피스에 이 정도. 예. 네. 점수 매기면 한 100점 만점에 한 90점? 네. 준다. 저는 90점이라고. 일단 진동이 없어요. 너무 좋아.
소리는 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이렌스만 달면 끝. 그리고 일단은 잘 맞아요. 그러니까. 너무 잘 맞죠. 예. 예. 그립은 약간 통통한데 나한테는 안 맞네요. 근데 다들 일단은... 똑같이 얘기했네. 다들 불편하면 느끼는 거구만. 예. 일단 사토리 쓰다 보니까 사토리에 비해서 약간 통통해서 근데 괜찮네요. 이 정도 두께면 손이 좀 약간 크신 분들은 괜찮네요. 쉽게. 리뷰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혜미. 거의? 아, 형님한테 배운 거. 손. 나 느낌 좋은데? 야, 비행도 좋고 느낌도 좋은데? 아, 진짜. 생각하고. 이거 나는 괜찮은데? 이게 사일렌싱 작업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, 지금. 사일렌싱 작업만 하면은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? 나는 여기 사일렌싱 작업만 하면은 이거는 흠잡을 거 없을 것 같아. 얘만. 얘만 찡거리잖아. 여기만 닿는 소리. 이것만 달고, 솔직히 비버테일 안 달아도 진동은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니까 괜찮고. 근데 형님 50파운드도 뭐 버거워하지 않고. 좀 있으면 어깨 아파서 못 올 거야, 아마. 이게 자기 파운드는 하루 종일 쏠 수 있는 파운드가 자기 파운드 같아. 그래가지고 50파운드는 한 100발 쏘면 아파가지고 못 쏴. 사일렌싱 작업이랑 플래미쉬로만 바꿔도 이 소리랑 진동 같은 건 다 없어질 것 같아. 이 비행도 겁내 좋고 지금 세팅을 겁내 잘해놨는데. 감사합니다. 겁나 안 맞아갖고 BH도 막 바꾸고 그랬어요. 아, 그래? 처음에 이게 이제 사이트 보니까 7.5가 기본으로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아, 막 안 맞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8인치로 바꿨어요. 저 같은 경우는 8.12 이렇게 해야 적정하더라고. 아이고, 화살 맞게 트이시는데. 괜찮습니다. 저 그냥 쏜 화살에 대고 그냥 쏘고 있거든 지금. 예, 예, 예. 깨져도 돼요. 이거 상당히 괜찮은데 나는? 나는 여기 사일렌싱만 작업 하나 하면 거의 숨잡을 거 없을 것 같아. 하나 좀 더 드릴까요? 여기 더 있는데? 우선 쉬었다. 화살 깨지고 쉬었다가. 너무 올라가는구나. 야, 50파운드라 엄청 올라간다. 야. 거의 조준종을 지금 하나로 잡고 있는데 거의 다 그 근처에 가는 것 같아. 얘는 좀 이게 이렇게 형님 덕에 일이 커졌어요. 우와, 지금 우리나라에서 올드마운틴 제일 처음 먼저 언급한 게 이제 형이잖아요. 그 다음부터 막 내가 관심 갖고 막 그래갖고. 야. 야, 이거 진짜 잘 맞아. 형님 1등 하겠다, 어디 나가도. 이거 조준점을 거의 저 밑에서 타겟 밑에만 딱 화살 앞에 두고 조준하고 있는데 거의 편차가 없어. 내가 지금 힘이 빠져서 당기는 것만 좀 왔다 갔다 거리지. 근데 좌우 뭐 이런 건 전혀 없고. 그러네요. 그리고 실수에도 다 잘 잡아주는 것 같고 얘가. 뭐라 그랬죠 형님이? 톨러런스? 톨러런스? 관용도? 포기브니스. 포기브니스. 포기브니스도 되게 괜찮고. 나는 이 활줄만 바꾸고 사일렌싱 작업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. 개인적으로 솔직히 베어
수준은 충분히 될 것 같아. 배어 7, 80만원짜리랑 거의 그 정도랑은 거의 근접할 것 같아. 성능으로 봐서는. 느낌도. 저도 초반에 단점으로 이거 좀 배어 느낌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배어 필이 난다고. 저는 배어를 안 쓰거든요. 그 앞뒤로 그렇게 마감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. 근데 여기가 이게 제일 싸니까 저가 와서 팔들은 어쩔 수가 없어. 이제 올드 마운틴 최초로 여기를 다 저가활에서 여기 다 마감을 했잖아. 여기를 이쁘게. 했었었죠. 솔직히 3, 40만원대에서 어떻게 그걸 만드냐고. 올드마인트 아니면 못 만든다니까 그거. 상당히 괜찮아. 이거 50파운드 같지도 않고 솔직히. 내가 이렇게 많이 쏠 수 있었나 50파운드를? 형님 주력은 35죠? 야 이거 갖고 대회 나가면은 이제 순위권 안에 둘 수 있을 것 같아. 형님 드릴까요? 아니 나 50파운드는 안 쏴. 어우 진짜 괜찮은데? 나는 저거 좋아할 마음에 드는데 나는? 아니 활이 너무 많아서 안 돼. 대충 보면은 한 9점에 한 5발 들어가는 것 같아. 9점 안으로 한번 하는 김에 잡소리를 한번 잡아보자 여기서. 여기 뒤에 패드 있으니까 내 차에. 잡아보고. 네. 저 잡소리는 없앨 수 있을 것 같아. 탱 그런 소리는. 네. 인패드 하나 달아보고. 네. 솔직히 저는 턴은 안 달고 싶어. 비버블은 안 달아도 될 것 같아. 네. 그러니까 여기서 컷. 못 가오른다고 지금. 미국은 겁나 푸는데 우리나라만 안 풀어. 또 측정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. 몇 나왔어요? 45파운드. 45? 좀 뒤로 더 당기셔야 될 것 같은데? 그니까 내 랭스에선 45. 네. 그치면 23이 되겠다. 여기서 49. 맞다고 봐요. 50 정도. 얼차도 돼요? 괜찮아. 쉬었으니까 여태.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.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. 네. 땡 소리는 아직까지. 이게 비보볼을 달아야지 없어질 것 같아 걔는. 이게 진짜 느낌이 배어랑 비슷한 느낌? 배어랑 되게 비슷하고. 스나이퍼나 심포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부드럽게 당겨지거든? 근데 얘는 초반부터 토크가 딱 붙어가지고 빡빡한 느낌? 배어 쓰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네요. 싸게 비슷한 느낌의 활을 쏠 수 있으니까. 그런 것 같아. 나 배어 50파운드를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. 그런데 배어도 40파운드만 써다 보니까. 근데 이 땡기는 느낌을 보면은 좀 그래. 이게 뱀부코어 느낌은 초반에 살짝 힘들다가 끝으로 갈수록 되게 편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얘는 끝에까지 힘들어. 끝에까지 토크가 붙는 것 같아. 그래가지고 뱀부코어 느낌이 아니라 그냥 메이플코어 느낌? 그런가요? 살짝 그런 느낌이 드네. 내가 50파운드를 안 따서 그럴 수도 있어. 손잡이는 괜찮아요? 나 손잡이는 어떤 거든 난 상관없어. 나는 여기가 뭐 이상하게 생겨도 나는 거의 안 잡아.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잡으니까. 이렇게밖에 안 잡으니까. 그러니까 나는 이게 두꺼워도 얇아도 전혀 상관이 없어. 오히려 얇은 게 나는 싫더라고. 또 그러시구나. 이게 이번에 새로 한 뭐 라지팜 그립? 라지팜. 여기 잡아보면은 상당히 크네. 네. 확실히. 이제 제대로 잡아보셨구나. 나는 거의 안 잡으니까 이렇게 큰 그립이 뭐가 있더라?
라짐 종류가 그랬던 것 같은데. 저 그래갖고 라짐 깎았잖아요. 어. 깎아갖고 써갖고. 슬슬 힘 빠진다, 야. 네. 형님, 이제 총평 한마디만. 총평? 그만해야죠. 개인적으로 느낌도 깔끔하고 비행도 좋고, 밤부코 느낌보다는 살짝 메이플 코어 느낌이 더 강한 것 같고, 베어사급은 될 것 같아. 베어사의 7, 80만원짜리 활이랑 거의 맞먹을 수준은 되는 것 같아. 그런데 내가 올드마운틴 스나이퍼를 되게 좋아하는데, 스나이퍼 느낌에 비하면은 살짝 좀 빡빡해. 스나이퍼에 비해서는. 이게 50파운드라 그럴 수도 있고. 그건 나도 정확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어. 그래가지고 나는 베어보다는 이 밴부코 대나무 느낌을 되게 좋아하거든. 그런데 얘는 대나무 느낌보다는 메이플 코어 느낌이 더 강하다. 그 정도?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? 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어요, 형님. 아유, 뭐 고생은 무슨. 아, 나는 처음에 샀었을 때 밑에, 위에 막 이래 가갖고. 이러지? 내가 뭐 잘못 땡기나? 주로 오른쪽으로 저는 가버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막 바꾸고 막 그랬었어요. 활은 잘못 없어. 항상 쏘는 사람이 문제지. 제가 못 쐈어요. 활은 진짜 5만원짜리도 잘 쏘면은 정말 잘 들어가. 그 얘기 많이 있잖아요. 그 3X에이드로 입상한 사람도 있고. 맞아. 90만원짜리 쓰면 뭐하냐. 3X에이드로 이렇게 왔다. 힘 빠진다, 야. 그만 써야겠네, 지금. 예, 이렇게 세 명의 리뷰를 들어봤는데, 뭐 비슷한 얘기는 성능 면에서는 다들 만족을 하신 것 같고요, 저 포함해서. 이게 어떤 분에게는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거고, 그런 의도로 촬영을 한 거니까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좀 길었어요. 올드마운틴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그분들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활은, 제가 계속 올드마운틴 것만 하는 것 같은데, 저 맥킨리랑 뱅가드랑 몇 가지가 있어요.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